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파이프와 튜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헷갈리셨다면 이번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파이프와 튜브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대략적으로 소개한 자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플랜트 김소장의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국제 코드에 근거해서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스메 B31.1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소개된 파이프라는 것은 둥근 단면적을 가진 튜브이며 B36.10과 36.19에 의해서 제작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튜브를 한번 보시면 둥글거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단면을 가진 움푹 들어간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이번엔 아스메 B31.3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파이프라는 것은 압력이 있는 원기둥이며 유체나 유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또한 튜브 혹은 튜빙이라는 것은 압력용으로 사용될 경우 파이프처럼 취급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튜브는 여러 가지 모양의 단면을 가지는 반면 파이프는 원형의 단면만을 가리키며 튜빙이라는 것은 압력이 있거나 없는 곳에 모두 사용될 수는 있는 것을 말하며 특히 압력이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파이프라고 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ASTM 미국 재료시험협회 규격 코드를 한번 보실까요? 파이프와 튜브가 서로 확연히 다른 코드를 바탕으로 제작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서 말씀드린 코드들을 근거로 파이프와 튜브 이들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사이즈의 경우 파이프는 외경과 내경 그리고 두께가 필수 정보가 되며 튜브는 외경과 두께가 주요한 정보가 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그림을 한번 보시죠. 파이프의 경우 14인치를 기준으로 14인치 미만은 호층경 사이즈가 외경과 내경 사이에 있습니다. 14인치 이상은 외경과 호층경이 동일합니다. 12인치 배관을 예로 들면 호층경은 300mm로서 외경 사이즈는 이보다 약간 큰 치수를 가지며 내경은 호층경 크기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14인치 이상 배관의 경우에는 호층경과 외경이 항상 동일합니다. 이와는 달리 튜브의 경우에는 사이즈와 무관하게 호층경과 외경이 항상 동일한 크기를 가집니다. 이어서 보시면 파이프는 튜브보다 사이즈와 두께 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배관이 둥근 형태의 단면적만을 가진다면 튜브는 둥근 형태를 포함하여 사각형, 직사각형 등 다양한 모양을 가집니다. 또한 파이프보다는 튜브가 보다 엄격한 허용 오차 기준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프는 직선의 형태로서 플랜트 현장에서 주로 유체를 전달하는 배관 시스템을 이루는 재료들을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직선뿐만 아닌 플렉서블하기도 하며 밴딩도 가능한 튜브는 히터나 보일러 등 주로 기계 장치들의 내부에 사용되기도 하며 인스트루먼트, 개장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통상 튜브라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채널 공유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나눔 지식 채널인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